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액대출 찾아서 추가대출까지 해드리고 있는 전문집입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요, 오정동입니다. 오정동에 대장신도시 들어오시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핫하죠. 네, 대장신도시 들어오고 공장단지 다 이전을 하면서, 네, 여기가 아주 살기 좋은 지하철역도 생기면서 좋아질 겁니다. 네. 거기 나와 있는 현장인데요. 사실 여기가 오픈한 지는 조금 된 현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왜 나와봤냐? 대장신도시, 예, 대장신도시 소재, 호재 믿고 한번 또 나와봤고요. 지금 1층 주차장부터 보여드리면 여기는 빌라입니다. 빌라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일렬 주차가 돼 있고요. 겹주차는 없습니다. 겹주차는 없게 잘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현장은 무려 복층 무입입니다. 복층 무입. 그것도 합법 복층이기 때문에 무입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세대 내부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신입주금 영원, 전액대출 무입주는 기본, 필요시 추가대출 1금융 저어 금액, 전국집. 자, 세대 내부에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복층인데 지금 현재 층은 2층입니다. 2층. 네, 보시면은 신발장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보시면은 자, 거울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괄소등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 띄움 시공과 신발장, 그리고 삼연동, 중문도어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복층이 시작돼요. 여기가 왜 2층인데 복층이 될 수 있었느냐? 이거는 합법적으로 두 개 층을 만든 겁니다.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그냥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좀 이런 복층, 좀 지금처럼 생긴 그런 복층이랑 달라요. 여기는 그냥 2층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1층부터 내부 보시면은 이쪽이 거실이고, 1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작지? 좁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냉장고는 아쉽게 이제 한 칸이 들어갑니다. 네, 한 칸이 들어가고, 이쪽에 디귿자형 주방으로 수전도 크게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가스레인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다용도실이 따로 있어서, 지금은 여기가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기들이 있는데, 이쪽에 세탁기 놓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창문도 크게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단점이 앞집이, 네, 앞집이 좀 가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체감은 솔직히 조금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는 저희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가 왜 왔냐? 중요한 건 복층인데 무입주가 되잖아요. 나는 진짜 집에서 창문 안 열고 산다, 커튼 치고 산다. 근데 사실 체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살면은 더워서 창문 안 열고 암막 커튼 치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어쩌다 한번 열면은 트여 있는 게 좋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DP 상품이고요. 커튼도 마찬가지고. 안방입니다, 여기가 안방. 여기가 보시면은 뭐 드레스룸 혹은 뭐 다른 용도로 창고처럼 쓰실 수도 있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화장실 하나예요. 네, 안방에 따로 화장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메인 화장실, 1층 메인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은 뭐 기본치를 잘 해놨고요. 그 다음에 기대되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이렇게 올라와 보게 되면요, 2층에 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2층이 더 넓어요. 왜냐, 2층은 주방이 없기 때문에, 주방을 이쪽으로 짧게 빼놨기 때문에 여기가 방으로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쪽이 방으로 빠졌어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도 다용도실이 있고요. 네. 다음에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뭐 어떡하라? 선반 같은 거 놔야겠죠?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용도로 써야겠죠? 여기를 뭐 어떻게 활용하기는 그런 수납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은 문 뒤로 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네, 저는 좀 디자인적으로 감각이 좀 없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감각이 많으신 우리 고객분들께서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활용도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공간이 크기 때문에. 자, 이쪽이 이제 부엌인데, 여기 4인용 소파가 들어가고도
자, 앞에 보시면은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네. 요런 부분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쪽, 이 집이 좀 애매한 것도 좀 있는데, 또 장점은 또 장점대로 잘 살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주방은, 주방이라고 하기에는 뭐 간이 주방, 혹은 뭐 서브 주방,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인덕션으로 들어갑니다. 1층이랑 다르게. 그리고 수전. 수전도 1층보다 작죠? 기본으로만 들어갑니다. 그 위아래로 수납은 뭐 동일하게 다 있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가 넓이는 2층 화장실이 더 넓어요. 보시면은 제가 한번 들어가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화장실 사이즈 전문가거든요. 제가 팔을 뻗었을 때 제 양팔 벌린 거보다가 크면은 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더 크죠? 여기는 괜찮은 겁니다. 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컨룸. 세컨룸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특별할 거 없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와 장점도 확실하고 단점도 확실한 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점 정확하게 고객님들께서 짚지 못하시는 걸 저희가 집어드리면 채광, 앞에 막히는 조망권, 그리고 방 구조, 방들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 파여있는 공간들 이런 거 조금 애매하다 그죠? 그런 거 빼고는 뭐 아주 괜찮은 현장이었습니다. 왜냐? 무입주가 되기 때문에 전액대출 담보로만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추가 여유자금 대출이죠. 추가 여유자금 대출을 저희가 1금융 저금리로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3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1금융 저금리로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님들 신용대출이 아닙니다. 고객님들 창구 가셔도 어차피 안 나오는 대출 저희가 다르게 뽑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집을 이사도 계획하고 뭐 이사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사를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신 분들 돈만 필요하신 분들 뭐 일단 연락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연체 회생 중 진행 중만 아니면 저희가 웬만하면 다 풀어드립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은 말씀드리지만 그 금액에 맞춰서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이미 잡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면 일을 이미 벌려놓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9천만원까지 된다고 할 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3천에서 9천만원까지라고 했죠. 별 문제가 없고 조건이 괜찮으신 분들은 9천만원까지 여태 다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 본인도 모르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 미리 섣불리 계획 잡지 마시고 상담 먼저 하십시오. 예. 무료 상담 먼저 하시고요. 방문하셔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저희가 추가 대출은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저희가 당일 계약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뽑아드리고 있어요. 나오셔가지고 뭐 집만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 대출만 따로 뽑아드리지 않습니다. 집을 계약 시에 뽑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밑줄짝 돼지꼬리 땡땡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오실 때는 계약금 1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100만원만 있으면 계약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약한 뒤에 담보대출 알아보는데 만약에 대출이 통과가 안 됐어. 웬만하면 저희가 풀어주는데 진짜 안 됐어. 그럴 때는 조건 없이 계약금 반환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고객님께서 들어가는 비용은 내 집에 포함되는 계약금 플러스 교통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꼭 챙겨갖고 나오셔야 될 게 의지, 사고자 하는 의지. 네, 그게 없으면 저희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언제든 무료 상담 이용해 주시고요. 잘 때 아니면 다 전화 받으니까요. 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여태까지 전문집이었습니다.